22.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첫 번째로 다윗이 자기의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모와 그 형제들이 다 나왔을 때 다윗은 자기 부모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모압 왕에게 그 부모를 모시고 나아가서 청을 합니다. 부모가 그 모압 왕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 앞에 온전히 거하는 자인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주는 것은 첫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그 중에 특별히 이제 5계명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잘 섬겨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부모를 염려하여서 모압 왕 앞에 그들을 모시고 나간 이 다윗의 마음을 살펴볼 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라고 말하죠. 그가 기름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기름부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기름부음임,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기름부음인 것을 그가 압니다. 그런데 그가 그 기름부음을 받고서도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자기의 방법을 다 사용을 했지만 그 모든 방법에 다윗은 자기가 피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았고 이제 기름을 부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이제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참 인내의 훈련이 되겠죠. 자, 인내 훈련을 할 때 이 다윗이 그 아비를 유다 땅에 둘 수가 없어서 이 모압 왕에게 모시고 나갑니다.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을 받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압 왕은 어떤 자냐? 그는 사울과는 대적의 관계에 있었어요. 사무엘상 14장 47절을 보면 사울 왕이 그가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그의 대적이 된 것이 모압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사울 왕의 대적이었어요. 사울 왕의 대적뿐만이 아니라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다윗은 모압과 특별한 관계가 있죠. 어떻게 특별한 관계가 있느냐?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새. 이새의 아버지는 거슬러 올라가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오벳.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때 그 룻은 모압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으니까 룻은 그의 증조모가 돼요. 다윗의 증조모죠. 그러니까 증조모고 증손자인 것을 그들은 다 알죠. 그래서 모압은 다윗을 대할 때에 그렇게 적대시하지 않는,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에서 유대의 지파 중에 다윗이 태어났지만 그러나 모압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적대시하는 관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증조모의 족속인 모압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부모를 부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새를 부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새는 룻의 손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부탁했을 때 모압 왕이 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섬기는 이 다윗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자기의 부모들을 그 친족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관계가 있는 족속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정말 주님이 기름을 붓고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은 오직 나만을 보호하시고 나만을 구원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부모, 나의 자식, 나의 자손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은 다윗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마음에 자기가 그 부모를 돌볼 수 있는 요새가 그러한 열악한 환경이고 그리고 그 노부모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지낼 수가 없다는 그 염려 걱정 때문에 모압 왕에게 가서 그를 부탁하고 그것에 거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선지자 갓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부모는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해서 그 모압 왕이 있는 성, 그 성이 어디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모압 왕이 있는 요새, 그 요새 입이 미스베예요. 미스베. 이 미스베라는 뜻은 워치타워, 그러니까 파수꾼이 서 있는 그런 타워라, 견고한 성곽으로 되어져 있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기 부모는 그 견고한 성 미스베에서 보호를 받게 하고 자기는 이제 용사와처럼 진군하는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서 요새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이제 그거를 대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이제 드디어 가르쳐 주게 됩니다. 가르쳐 줄 때 너는 이제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때 다윗은 주저함이 없이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헤레스풀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선지자 갓은 사무엘하 24장 11절 또 그 외 다른 곳에서도 말하기를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이라고 표현해요. 갓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선견자 된 갓. 이 선견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을 먼저 보는 자를 선견자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밀된 것을 먼저 보고 다윗에게 가서 늘 말을 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선견자인 갓을 처음 만나면서부터 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게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의 이제 지시를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은 광야 40일의 금식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귀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똑같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출애굽 사건이 있은 후에 그들을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도 이제 주님 안에서 갓을 만나게 되고 갓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졌을 때 그에게 허락된 것은 사울왕의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칼을 들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목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해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그 광야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요단강의 침례 이후에
40일 금식을 한 후에 받은 시험과 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육체 가운데 받게 될 시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 가운데 받을 그 시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임하는 시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심이에요. 다윗을 기름을 부으시고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돌아다니면서 육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를 그대로 두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아둘람 굴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실지를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 훈련을 하셨고 이제 때가 이름에 선견자 갓을 그에게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인내의 과정의 연단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인내하는 것을 볼 때 이 인내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환란이 있고 아무것도 보여지는 것도 없고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할 때까지 그는 그 요새에 아둘람 굴의 요새에 그가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든 조급하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 이룰 것은 알면서도 빨리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초조하고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내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실수를 여러 번 했어요. 주님이 사역하던 곳에서 나가서 혼자 사역을 하라고. 혼자 사역을 하면 계속해서 혼자 사역을 하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거를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이 인연이 되도록 아무런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말씀과 기도로만 있으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목사님은 말씀 있으면서 왜 그러고 있느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목회를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또 목회를 시작을 하면 함께 나와서 같이 그 교회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근데 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나를 따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아무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다른 사람이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같이 협력 목사로서 주님의 일을 하자. 가서 이제 내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그곳에서 나누자. 그리고 들어갔어요. 하지만 원래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말씀의 깊이가 다른 상태에서 사역을 하려니까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말씀의 은혜가 있으니까 좋아하는 건 있지만 사역자 간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부딪힘이 있음을 느끼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혼자 사역할 곳을 찾는 중에 또 다른 곳에서 오퍼가 왔어요. 그 교회는 다 쓰러져가는 교회고 세워야 될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연약하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요. 그때까지 제가 가진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은사는 각각 다르고 하나님에서 협력해서 한 몸을 세우는 거니까 협력 목회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느낀 거예요. 나와서 주님이 너 혼자 사역을 하라 그럴 때 그 협력 목회도 그렇게 따로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시 또 그 교회에 들어가서 협력 목회를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역시 6개월이 되지 않아서 이미 들어간 그 순간부터 나는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열악한 교회니까 금방 나올 수가 없어서 거기서 2년을 사역을 했는데 결국 주님의 뜻은 나에게 무엇을 보길 원했느냐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보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것이 아주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있느냐?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감정까지도 굴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육적으로는 순종한 것 같고 영적으로도 순종한 것 같지만 혼적으로 순종되지 않는 부분이 아주 많아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겠다 하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감정까지는 내려놓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감정, 뭔가가 불안하고 뭔가가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자꾸 일어나는 내 감정, 이것도 내 의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철저하게 그 안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초조하거나 이런 감정조차도 완전히 다 죽어지기를 원한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의 순종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조차, 마음의 감정조차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 그냥 주님의 때를 완전히 기다리는 순종, 완전히 기다리는 인내,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 감정조차도 죽이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감정이 계속해서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훈련받은 것은 이 감정적인 걸로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그 뒤로 계속 반복되었어요. 감정적으로 주위에서 충동하는 사람, 주위에서 말로 비방하는 사람, 좋은 말로 하면서 나에게 계속해서 어떤 것을 제시하는 이러한 많은 것들을 하면서 내 감정이 전혀 요동함이 없는 정도까지 훈련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원하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에 죽는 그것을 그냥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가지만 우리 안에 교묘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감정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도 아직 벗어버리지 않은 육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육적인 감정까지 완전히 다 죽어지고 마치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되어지는 주권의 신앙을 가진 자가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인내가 필요하는 이유는 인내가 연단을 낸다 그랬죠. 연단을 낳으니 소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과정은 완전한 주권의 신앙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됩니다. 감정조차도 요동함이 없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기 전에는 저는 거기까지는 몰랐어요. 감정의 찌꺼기 하나까지도 없을 만큼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주권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때를 그냥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주님은 이제 그 때가 이르매 갓을 보냅니다. 여기에는 다윗이 어느 만큼 준비되었는지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뒤에 다윗이 행하는 행보와 그의 말을 볼 때 그가 얼마만큼 주님의 주권 앞에 자기가 내려진 겸손의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요새 속에서 그가 그 사망의 그림자를 그 사망의 칼이 되어진 사울의 칼을 두려워하면서 그가 그곳에 있을 때 아무것도 거기에 기록된 것이 없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받지만 분명히 주님은 그를 겸손하고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육적인 모든 것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어떤 식으로 될지라도 내 부모는 그래도 모압의 족속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들은 보호함을 거기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 두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부모도 같이 똑같이 자기와 함께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 모압 왕에게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직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부모가 아닐지라도 그 부모까지도 나는 주님 앞에 맡기고 내어놓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면 나와 내 가정과 내 부모와 다 구원을 얻게 하시라는 계획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가 왔어요. 근데 때가 이르렀는데 그가 어디로 잘 피할 곳을 준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사울의 그 칼의 목전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영적 전쟁의 삶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 사단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빛과 어둠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를 한 후에 주님이 뭔가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하실 거라고 믿었는데 그때부터 진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주권의 믿음입니다. 사울의 칼 앞으로 그 유다 땅으로 그가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그 뜻하신 바대로 그 모든 뜻을 이루실 거라고 믿고 완전히 맡기는 믿음. 이와 같은 것을 누가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아버지의 뜻 때로 오셨어요. 그런데 오셨을 때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의 18절로부터 19절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되어지고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것을 알고서도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행복과 또 다윗이 지금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행보가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유다 땅에 들어가야 유다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나라의 진리와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임금과의 관계, 빛과 어두움의 그러한 전쟁 속에서 생명이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사건을 보여야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지를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똑같이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하냐면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 22절로부터 24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을 당할 것을 성령으로부터 알고 받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자기에게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 환난이 자기에게 임할 것을 알면서도 그가 한 말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과 결박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주권의 믿음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만큼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내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바꾸신 그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이 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 아니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자의 입에 들어가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무엇이냐면 육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생명에 중요해서 그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육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을 바라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길을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가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알고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제 이루실 때가 되었음에 때가 이름에 선지자 갓을 보내줬고 그 선견자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유다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갑니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그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자도 아니고 도망하는 자도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한테 자기의 생명을 맡긴 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자가 되어야 돼요. 내 생명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 부모의 생명도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해서는 내 형제도 포함이 돼 있죠. 분명히 사도 베드로 입을 통해서 말하기를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를 부르셨을 때 아직 내 가족들은 연약하고 아직 내 정말 형제들은 부족하고 도무지 그들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을 갖춘 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그 약속처럼 내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모든 일을 주께서 다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은 죽어야지만 그 생명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생명이 나타나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을 예수님 앞에 맡기셨습니까? 내 가족을 예수님 앞에 맡기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맡긴 자가 되어야 돼요. 어디까지 맡겨야 된다고요? 생명까지 맡겨야 돼요. 내 육체의 생각, 내 육체의 마음은 항상 그 감정이라는 걸 통해서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뭔가를 내가 자꾸 요동하면서 움직이려고 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주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 주권의 믿음. 근데 그 주권의 믿음은 생명까지도 맡기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나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는 것이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말하기를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내 생명도 주님 앞에 맡기는 주권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자냐 갈라디아서 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는 것 알면서도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육체의 감정을 따라서 우리가 많이 흔들립니다. 분명히 성령과 육체는 서로 거스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빛의 세계에 속한 것과 이 세상 어둠에 속한 것은 절대로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무엇을 택하느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택하느냐 하면 그 순간부터 육체의 소욕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감정, 육체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못 박은 자가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선견자 갓의 말을 따라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가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행보가 되어진 겁니다. 그럴 때 그는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자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는 사울이 죽이고자 하는 그 칼날 앞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울이 아무리 칼날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간 자요.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간 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예수님의 영 안에 들어간 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간 자예요.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의 노인자가 아닙니다. 율법에서부터 노임을 받은 자예요. 율법 아래 더 이상 있지 않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지금도 율법이 역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아직도 내가 바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선포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가 동시에 선포되었어요. 더 이상 너는 죄가 없다. 더 이상 너는 죄와 사망의 법을 놓이지 아니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놓이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놓였다는 것은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그에게 맡겨진 자여 내 생명이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육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손 안에 내 생명이 있다면 사단은 그 생명을 취해갈 수가 없어요.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내 영혼이 주님의 손 안에 내 생명이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주님이 취해가게 하지 아니하시면 취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나를 딱 붙잡고 계시면 절대 내 생명을 취해갈 수 없다는 거. 다윗이 유다 땅을 들어갈 때 그에게 사망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곳에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면 나의 산성이 되신다면 나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나하고 뭔가 관계가 있었고 어떤 관계 속에서 맺어진 사람 할지라도 거기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 안전해요? 예수님 안에만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로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2절 말씀을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절 4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도록 거룩함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함을 입었으면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접붙인 자로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붙어 있어서 그 생명의 진액을 빨아먹고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사람. 그 말씀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더 이상 육체 속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감정까지. 내 마음 안에 티끌의 어떤 요동도 흔들림도 없을 만큼 완전히 생명도 주님 앞에 맡겨진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 그런 자가 예수님과 접붙임을 확실하게 받은 자인 거예요. 가지가 돌감람나무에서 끊어져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으로 사도 바울이 비교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참포도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은 것은 더 이상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첫사람 아담에 속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거나 육체의 생각이나 육체의 마음이나 육체의 감정을 따르면 안 되는 거고 이제는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주신 그 주권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생명도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이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의 소욕이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육체의 소욕일 수도 있어요. 왜? 주의를 하면서 내 안에 무엇인가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육체의 소욕에 속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일을 해도 정말 이것이 성령이 내게 주는 마음으로 내가 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행하고 있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모든 의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 바탕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귀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값지고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에 자기가 죽는 것에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고백은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만이 육의 생명을 가치 없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 육의 가치, 내 육의 사람의 이름, 내 육의 얼굴 가치 없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내 이름, 내 얼굴, 영광 이거 무지 중요하게 여겨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 이름이 욕을 먹을까 봐, 내 얼굴이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그렇죠? 그래서 엄마들이 자식에게 혼낼 때 엄마 얼굴에 먹칠한다고 이런 말도 하죠. 내 얼굴이 더러워질까 봐, 내 이름이 더러워질까 봐. 아니요. 이 육체는 어떤 식으로 이 땅에서 대접을 받아도 전혀 상관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에 먹칠할까 봐 두려워 떠는 자. 그런 자는 아버지 뜻대로 자기를 내어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도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유대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에게 기름부음을 부었다는 것을 아는 행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고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키려는 뜻이 있음을 믿었기에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여호와께 맡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절대로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까지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향해서 행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절대 나를 죽이지 않으세요. 나를 망하게 안 하세요. 이 땅에서 내가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 아멘. 주님의 뜻이 이루시기까지 비록 나는 죽음에 처하는 정말 겸손한 자리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룬 일에 내가 나를 가치 없이 주 앞에 드렸지만 주님은 나를 통해서 가치 있는 일을 이루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드러낸 일에 쓰임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 영광을 같이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고 버리고 당신만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같이 동역하였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같이 누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똑같은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똑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참아 지내는 고난의 기간도 또 죽음 앞에 나를 내어주는 것 같은 그 순간도 다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더 이상 율법 안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아래에 있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 안에 있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모두 그분께 맡기고 정말 심령의 자유함이 있고 심령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있는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이 다윗이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형통하기를 원해요. 그 형통은 어디로부터 오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데 내가 완전히 순복될 때, 완전히 나를 그분 앞에 맡길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슨 뜻? 구원의 뜻, 회복의 뜻. 아멘. 하나님은 뜻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는 참으로 그 주권의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그분 앞에 맡기고 모든 것을 그분에 맡기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더 이상 율법 아래 놓인 자가 아니라 생명의 법 아래 놓여서 그 생명을 오늘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이 부모를 염려하여서 모압 왕에게 가서 그곳에 맡깁니다. 그곳이 파수꾼이 세워진 망대가 있는 곳이고 견고한 성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호와의 품 안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다윗이 참으로 그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수로부터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앞에 놓여진 십자가뿐입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육적인 것들, 육적인 소욕들, 육적인 감정들, 육적인 생각들, 육적인 마음을 다 못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완전히 우리 육은 주님 앞에 맡기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그 계획하신 뜻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 구원을 나타내시고 정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정말 모든 일가 친척들을 다 구원하는 주님의 구원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염려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주권의 믿음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더 이상 율법 아래 놓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 안에 놓인 것이기에 아버지 더 이상 율법이 나에게 사망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심령의 작은 요동도 없게 하옵소서. 완전히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맡긴 자로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서 주님이 함께함을 믿고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고 그 십자가 안에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로 그 안에 거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 구원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의 철저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